예, 안녕하세요. 김선생님입니다. 오늘 해발 청고지 이상, 병풍지 씨앗 산행과 마가목 열매 산행을 하면서, 이 예전 집터를 발견했습니다. 이렇게 축대가 쌓아져 있고, 이쪽으로 축대가 되어 있습니다. 한 40년 전에 여기서 어떤 분께서 약수물이 아주 유명한 곳이 있어서 여기다 집터를 짓고 이 고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피부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이제 약수물로서 막걸리를 빚었다는 그곳입니다. 이렇게 집터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고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땡도시입니다. 땡수학도 있고 사람이 쓰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. 이 절벽 위에 엄청나게 큰 마가목 나무가 있습니다. 마가목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, 여기가 바로 약수입니다. 마가목 나무가 위에, 절벽 위에 서 있으면서 지리산 바위 떡불이 이렇게 수가 자라고, 이 밑쪽으로 해서 이렇게 마가목 열매가 떨어져 있고, 여기가 바로 약수터입니다.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, 여기에 앉아서 물을 떠가지고 막걸리를 빚어가지고 이 고장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막걸리를 판매하고, 그리고 이 차가 물로서 몸을 씻으면은 땀띠라든지 몸에 가려움 피부병이 말끔하게 나왔다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약수터입니다. 아주 예전에는 여기서 약초 캐고 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어떤 분께서 살았던 모양입니다. 인근은 간데 없고 지금 이제 흔적만 남았습니다. 예, 금태선 약초입니다. 감사합니다.